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원가 회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예, 원가 회계입니다. 교재는 324쪽이죠. 예, 9번. 예, 9번은 부문비입니다. 그죠? 부문비 배부표 문제죠. 그거는 이제 상호배부법인데, 상호배부법은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이제 식시험으로만 나왔었죠. 그죠?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갑을이죠. 그리고 A, B죠. 갑을은 제조 부분이고, A, B는 보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 그거 보시면은 A와 B 부분이죠, 그죠? A와 B 부분인데 A 부분에는 예, 20만 원이 배부되었고 여기는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B 부분에는 14만 8천 원 배부되었죠. 이렇게 배부되었는데 A는 20만 원이고 B는 14만 8천 원이 배부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요 A 부분은 갑에 여기에 50% 그리고 을에 30% 그리고 B에 20% 배부됩니다. 그죠? 다음 B에 14만 8천이라는 거는 갑에 40%와 을에 예 30%와 A에 30% 배부됐죠. 그죠? 예,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요 20만을 가지고 50%, 30%, 20% 배부하고 14만 8천 원 가지고 40%, 30%, 30% 배부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 금액을 다시 또 배부해야 되죠. 그죠? 여기에 이제 이 금액을 배부하면 이게 제로 돼버리겠죠. 요걸 배부하고 나면 이게 제로 되면 이 금액이 남죠.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40%, 30%, 30%, 이또 배부합니다. 그럼 이 금액을 또 배부하면 이게 제로 되겠죠. 여기 얼마 떨어지겠죠?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50%, 30%, 20% 이렇게 계속 배부하죠. 여러 차례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로에 가까울 때까지 계속 배부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배부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배부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계속 이 금액이 계속 남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5차, 6차, 7차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종치부죠. 종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일정 방정식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현재 요게 A 부분이고 요게 B 부분이죠. 그죠? 요 20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0만 원을 금액이라는 거는 A는 20만 원에다가 이 금액을 더한 거죠. 그죠? 요 A라는 거면 20만 원에 요 금액 더한 거. 이 금액 어디서 한 거죠? B에서 한 거잖아. 그죠? 14만 8천 원 중에서 얼마가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A 금액이라는 거는 20만에다가 이거는 B에서 온 겁니다. 그죠? B에서 얼마가 왔죠? 예. 바로 30% 왔죠. 그죠? 그래서 A,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20만 원 플러스 요 금액 생각하면 요 금액이라는 거는 B에서 온 겁니다. 그죠? 요 B 금액 중에서 얼마가 왔을까요? 예. 그거 보시면 30% 왔죠. 그죠? 0.3B 되죠. 여기 이제 A죠, 그죠? 이렇게. 그럼 B라는 것은 이 14만 8천을 해서 이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라는 건또 A에서 왔 거죠, 그죠? A에서 왔는데 B 몇 프로? 20% 왔죠, 그죠? 0.2B 이렇게 A 되죠, 그죠? 이렇게. 다시 보세요. 20만 원 하는 거는 요 A라는 거는 20만 원에다가 이 금액이 왔 거죠. 이 금액이라면 B 중에서 30% 왔죠. 또 P라는 거는 14만 8천에다가 요 금액 왔잖아요. 요 금액이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A에서 왔 거잖아. 그죠? 그래서 0.20% 왔 거죠. 0.2A. 요게 방정식입니다. 그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한번 풀어볼까요? 이걸 풀면 요 B 자리에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푼다면은 A라는 숫자는 20만에다가 요 들어가니까 예, 얼마냐 하면은 예, 44,400원이 되고 0.06A가 되죠. 그죠? 그래서 0.94A는 244,400원이다. 이걸 풀면은 A 값이 나오죠.
day는 2하고 그죠? 18, 248, 6, 26만 나오겠네. 26만 나왔습니다. A가 26만이다. 그러면은 B 값이 얼마인지 볼까요? A가 26만이라면은 요게 26만이면 5만 채우고 B는 20만이 되죠. 그죠? 그 요게 이제 A 값은 26만이고 결과적으로 B 값은 20만이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예. 그럼 갑에 비교하는 거죠. 그죠? 갑에 지금 몇 프로 갔습니까? 50% 들어갔죠? 갑에는 50% 들어가죠. 13만은. 예. 이런 데 가죠. 그죠? 예. 다음에 을에는 몇 프로 들어갔죠? 예. 30%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38만 7만 8천원이죠? 요 B에는 20% 들어갔죠. 그죠? 5만 2천원이고. 그러면 P에 20만원 가는 거는 갑에는 40% 들어가. 여기 40%니까 8만원 되겠죠. 그죠? 그 을에는 30%니까 6만원 되죠. A에는 30%를 갖다 6만원이다. 그죠? 지금 묻는 말이 뭡니까? 을 제조에 배분된 보조금비 총액벌었죠. 요 을 부분에 보면 요거죠. 요거요. 그죠? 요거요. 얼마고 13만 8천원이다. 그죠? 정답이잖아. 1번 정답.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 푸는까지 답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요거 요거 있죠. 요거. 방정식 요거. 요게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거. 딱 한번 아시겠죠? 요거 맞는 거 찾아보세요 해서 A와 B. 요 이건 물론 이제 요 숫자 A와 B, BA 요래 해서 예, 그 당시에 뭐 M, S 이래 나왔었는데 뭐 요거는 관계없죠. XY로 나오나 뭐 관계없죠. 그죠? 요게 묻는 거 맞는 거 찾아보세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온 적 없습니다. 이게 사회법이다 하는 거 아시고.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이게 이제 결합원가죠. 그죠? 결합원가인데 지금 우리가 예, 결합원가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결합원가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A와 B와 C죠. 그죠? A와 B와 C인데 A에는 이 우리가 A에 A와 B와 C죠. 그죠? 이게 이제 밀가루반죽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A를 초과하는 데는 1000만 원 들어간다. 요 초과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B를 하는 데는 500만 원 들어가고 C를 만드는 데는 1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팔고 나면은 이 제품의 판매가는 킬로그램당 5000원인데 4000킬로니까 2000만 원 들어가죠. 판매가가. B 제품은 얼마냐면 2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C 제품은 얼마냐 하면 2800만 원 들어가죠. 요게 판매가입니다. 그죠? 이게 추가 가공비고 요게 판매가죠. 그죠? 판매가고 근데 이때 그러면은 순실현 가치법으로 이걸 배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을 배부하는 거죠. 그죠? A, B, C에다 배부하는데 순실현 가치니까 요 판매가에서 비용을 빼야 되죠. 마이너스 한 거. 그러면은 A 대 B 대 C는 2천만 원에서 배부하면 1000만이다. 그죠? 2500에서 500만이면 2000만 원이죠. 2800에서 1000만 원이면 1이죠. 1000만 원. 1 대 2 대 1로 배부하세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A에는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1000만 원에 4분의 1이니까 250만 원 들어가죠. 다음에 B에는 4분의 2가 들어가니까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C에는 또 4분의 1이니까 250만 원 들어갑니다. 250만 원.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경우에 결합원가에서 지금 현재 묻는 말이 뭡니까? B 제품의 결합원가 배분이 얼마냐 묻으면 B는 요거죠. A, B는 요거잖아. 그죠? 정답 얼마입니까? 500만 원 되겠습니다. A는 얼마냐? 250만원, C도 250만원 되겠죠. 그죠? 예. 다음에, 이번에는 12번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죠. 그죠? 평균법 하는 거는 초, 당, 완, 말, 말. 그렇죠? 예. 선입은 당기 곱하기. 그죠? 완, 플러스 말, 분의 말. 마이너스 초. 자, 그러면 바로 답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평균법을 사용한다. 모든 원가는 공인생체를 통해 균등에 발산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평균법은 이거 바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초가 얼마죠? 기초가 얼마? 30만 원이죠. 30만 원 플러스 단기 얼마? 60만 원이죠. 그죠? 곱하기. 예. 완성수량, 완성수량은 300개입니다. 플러스 말수량이죠.
기말수랑 지금 기초에 400개가 있었고 단기 착수를 100개 했고 500개 입니다 그죠? 완성이 300개 되니까 기말 200개 남아 있죠. 200개 50%니까 100개죠. 예, 4분의 1 그렇죠. 90만원에 4분의 1이라니까 22만 5천원 됩니다. 정답 그죠. 22만 5천원. 다음에 13번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서 단기 270만회죠. 곱하기 완성수량 2800개 말수량 말수나 200개입니다 그죠. 500, 그 이제 말이 없어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은 항상 말이 주어집니다. 뭐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었다, 진행에 따라 투입, 이렇게 말이 주어지죠 그죠. 예, 그 여기서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완성도에 따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줍니다. 200개 50%는 100개다 그죠. 100개. 그리고 기초죠 그죠. 500개 80%니까 몇 개? 400개죠.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2000으로 하니까 180만원 나옵니까? 10만 8천 나오네. 정답. 예, 이래 나오겠네 그죠. 25하니까 맞네 그죠. 10만 8천원. 다음 14번 문제. 14번은 이건 선입선출법입니다. 예, 그런데 14번은 제로는 착수시에 전부 투입되었고, 예,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 소비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로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제로와 가공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예, 선입입니다. 단기 제로비가 얼마죠? 288만원 곱하기 단기 가공비는 240만원이죠. 240만원 곱하기 이렇게 완성수량입니다. 150개죠. 마이 플러스 말수량입니다 그죠. 기말수량은 제로는 다 들어갔으니까 50개입니다. 50개 분에 50개고 가공비는 60%니까 30개잖아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초가 되죠 그죠. 기초에 40개와 50%니까 100%니까 40개고 50%니까 20개다.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이거는 260이니까 계산하세요. 계산해 보시고 이건 얼마죠? 160 하니까 16하고 이거는 45만 나오겠네. 이쪽 얼마죠? 예, 예. 160이다 그죠. 288 하면은 1 8 90만 나오겠네. 135요. 지금 그래서 가온비 계산 이거 계산을 그랬네. 정답 45만원입니다. 제로비는 이거 나왔고 그러면 원가 하면은 1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15번 마찬가지 선입입니다. 선입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 묻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선입에 따라 하고 있는데 완성품 환산량 단가를 물었습니다. 보세요. 요거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그러죠 그죠. 완성품 환산량 그렇죠. 요 금액을 나눠주면 여기 단가가 되죠 그죠. 요거 나누고 요거는 단가입니다. 예, 그래서 예,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제로비 묻고 있죠 그죠. 제로비의 단가 5원이다 그럼 요건 제로비는 5원이다 이거죠. 단가가 5원이라는 거는 단기 제로비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이거 x 이거 묻죠. 요거 나누기 완, 말, 초 이게 5원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문제만 이해하면 답을 찾기 쉽습니다. 그럼 여기 완성수량이 몇 개인지 볼까요? 완성수량은 4200개입니다 200개고 플러스 말수량 볼까요? 말수량은 800개인데 문제를 보면은 제로는 착수와 동시에 투입돼서 800개 다죠. 100%니까 800개 마이너스 기초입니다 그죠. 기초를 보니까 몇 개? 500개죠. 500개. 그럼 요거 괄호 속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예, 4500 나왔네 그죠. 얼마 나누기 4500 하니까 5가 나왔다. 이건 얼마? 22500원 되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번에 16번 문제입니다. 예, 16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넘버 5번에 투입된 제로비 얼마냐 묻습니다. 예, 이 문제는
16번 문제 보세요. 16번. 그 16번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문제 자료를 보니까 이거 나왔네. 그죠? 기말 제공품이. 이 자료다. 그죠?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초 제공품이죠. 그죠? 요거는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여기 제조 원가. 되죠, 그죠? 예, 여기 갔다. 이렇게. 예, 그거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의 기초 잔액은 4,000원이다. 그죠? 4,000원이고, 여기 4,000원이고.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24,000원이죠. 그리고 노무비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12,800원이죠. 예. 제품 규정으로 대체된 금액이 48,000원. 이게 48,000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지금 문제를 보면 한번 이제 일단 그 박스를 보고 이렇게 해 놨고 아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JG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할 때 예정 간접 비율을 사용한다. 예정으로 한다 그랬네. 단기의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비의 80%라 그랬습니다. 요 직접 노무비의 80%다 했네. 여기 80%다. 80% 맞습니까? 아, 맞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만약에 요 금액이 틀려 아니다. 이게 만약에 13,800원 주어졌다면은 요 금액의 80%에 이 금액을 해야 돼요. 이거요. 고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잖아. 그죠? 아, 예정과 실제 차이 뭐죠? 과대 과소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온 조건이 맞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단기에 새로 시작한 작업 넘버 5번은 4월 말 현재 유일하게 완성되지 않은 제품. 요게 지금 현재 요게 뭐냐면은 넘버 4번이라는 제품이 미완성이네. 그죠? 요게 완성된 거잖아. 미완성, 완성, 미완성입니다. 그죠? 넘버 4번이라는 넘버 5번이네. 넘버 5번이라는 제품인데. 그죠? 5번을 완성된 직접 노무비는 3,000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말하면 여기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는데 노무비는 3,000원이지만은 단기에 실제 노무비는 2,000원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시니까 예정된 노무비는 3,000원이었지만 실제 노무비가 2,000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 지금 얼마고 못 내고, 요거 얼마고 못 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요게, 요거는 몇 프로? 요게 80%잖아. 그죠? 그럼 요것도 80%다. 이 말이죠. 이 80%면 1600원이죠. 그죠? 예. 그럼 요 금액만 안다면 요거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28,000원 하고 하니까 53,800원이다. 그죠? 8,800원 나오네. 이게 8,800원이다. 이게 8,800원 더하면 30배 빼고 나마 얼마죠? 5,200원 나오겠다. 요게 정답 되죠. 그죠? 예,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래 구하는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예, 어렵지만은, 이런 문제. 우리 집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18번 해보겠습니다. 그 18번 보시면은 경비 발생액 얼마냐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이 경비 발생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달 거는 더하고 지난달 거나 다음 달 거나 뺀다 하는 거 아시잖아. 그죠? 자, 그럼 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당월에 지급액 5,000원에다가 전월에 미지급, 지난달 덜 좋은 거니까 지난달 거잖아.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당월의 미지급이라는 거는 당월 거잖아. 그죠? 플러스. 그렇죠? 당월의 지급액이니까 또 플러스. 임차로 내려갑니다. 지급액이니까 또 플러스. 전월 미지급액이니까 지난달에 덜 줬으면 거야. 지난달 거잖아. 제외. 당월 미지급액, 요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빼야 되고.
당을 미지급이면 당을 거죠. 보라스. 당월의 지급액은 당월 거죠. 보라스. 7월 달에, 이달이 이제 6월 달입니다. 그죠? 7월 분 성급에 미리 줬잖아. 다음 달 거. 7월 달을 미리 준 거니까, 다음 달 거니까 빼야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7,500원 하고, 9,600원. 그죠? 만, 3,100원에다가 14,500원, 16,500원 플러스는 마이너스 1,200원 하고 마이너스 3,500원에다가 4,000원이네 그죠? 그럼 플러스 12,500원 나왔다. 맞습니까? 예, 3번 정답. 다음 이번에 19번 문제는 간평 기출 문제입니다.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저 매출원가라는 거는 제품계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이 제품계수 중에서 나오는 바로 이거 매출원가입니다, 그죠? 이 매출원가 얼마냐 묻고 있죠. 여기 뭐 기초제품, 기말제품이죠. 그리고 제조원가. 네, 됐습니다. 그거 보면은 기초제품 거기 보니까 재고 감소가 나왔네. 이거는 좀 몇 번 나왔죠. 그죠? 증가와 감소라는 거는, 감소라는 거는 기초보다 기말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기초보다 기말이 감소해서 이걸 우리는 3만 5천원 두고 이걸 제로 둬버리면 감소된 거잖아. 만약에 3만 5천원 증가됐다 하면 이걸 제로, 여기 3만 5천원 하면 되죠. 요 금액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 안 주어질 겁니다. 그죠? 바로 안 주어지죠. 왜? 너무 쉬우니까. 그럼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주어진다. 그죠? 제공품에서 여기 있는 제조원가로 거기 와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노후비, 경비, 제조간제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기초제공품 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지금 연초와 연말에 제공품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재료비가 얼마인지 볼까요? 재료비는 보면은, 예, 직접 재료 증가가 나왔네, 그죠? 증가라는 거는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재료 구입이 43만 있었다, 그죠? 그러면 기말이 15만 5천 남아있다는 거는 41만 5천이겠죠. 그죠? 예, 다시 볼까요? 예, 우리가 재료 소비액이라는 거는 보세요. 기초, 재료, 만약 재료를 생각해 볼까요? 기말 재료. 그죠? 제로 매입. 이게 소비잖아. 그죠? 소비. 그럼 지금 제로가 증가했다는 거는 기초는 제로고 기말은 15,000원 되겠죠? 그리고 제로 구입이 43만이니까. 그러면은 요래하고 소비 얼마고 41만 5천원 되죠. 다음에, 예, 노무비 한번 볼까요? 20만원. 그리고, 예, 제조 간접비가 30만원입니다. 경비는 없죠, 그죠? 예. 그 판매 관리비는 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제조금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더하면 얼마입니까? 91만 5천 원이죠. 이게 91만 5천 원 되니까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제로니까 얼마죠? 매출 원가는 95만 원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예. 제조원가가 얼마냐 묻고, 갈라키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이거 얼마냐 묻습니다. 딴 게 아니고. 자, 바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할까요? 자, 여기서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지금 제조원가 얼마냐 묻고 있잖아. 그죠? 자, 그 이제 보면은,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5만 원이다. 총 제조 원가의 25%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총 제조 원가라는 건 이거죠. 이 금액의 25%가 이거다. 이건 얼마나 말일까요? 예, 20만 원이겠죠. 20만 원에 25%가 5만 원 맞잖아. 그죠? 그러면 총 제조 원가는 25만 원이다. 총 제조 비용. 예.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의 30% 그랬습니다.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이게 가공비잖아, 이거. 그죠? 이 금액의 30%니까 20만원, 이게 5만원이면 이걸 얼마, 15만원 되겠죠? 15만원에 30%니까 얼마죠? 예, 4만 5천원이죠. 그죠? 15만원에 30%니까. 기초제공품은 총제조원가 20% 그랬습니다. 요 기초는 총제조원가 20% 그랬으니까 4만원이네, 그죠? 기말제공품은 기초의 1.2배다. 요 기말은 요 기초 1.2배 그랬으니까 4만 8천원이죠. 예. 그럼, 저 얼마 넣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일단은 구했으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요거, 이게 20만원이잖아. 24만원에다가 이거 빼버리죠. 그죠? 19만 2천원. 정답. 그 다음에 오네. 그죠? 예. 21번에서 잘못된 거는 2번입니다. 예. 가장 저항성이 떨어진 거는 직접 배법이죠. 그죠? 예. 이번에는 22번을 직접 배워보니까 너무 쉬운 거고. 예, 2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3번, 예, 그 문제는 세무사 기출 문제인데, 단계 배우법입니다. 계단식 배우법이죠, 그죠? 단계 배우법인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예, 뭐, 어려운 문제 아닌 게 한번 풀어보겠죠. 예. 22번을 직접 배워보니까 아주 쉽죠? 20번 쉬운 문제고, 23번 보세요. 제조 부문입니다. 그죠? 제1공장. 그 다음에 제2공장. 수선부. 그리고 동력부. 그리고 생산관리부가 있죠. 1공장에는 380만 원이 들어갔고, 2공장에는 320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수선부에는 110만 원이고, 동력부에는 90만원이고 생산관리부에는 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 경우에 아래 단계 배법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 순서는 생산관리 다음에 동력 수선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합니다. 보세요. 그럼 생산관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뭐 생산관리부는 200만원이 그 보면은 1공장에 40% 들어갑니다. 80만원. 2공장도 40%죠. 80만원. 수선부에는 15% 들어갔습니다. 30만원. 동력부분은 5% 들어갔죠. 10만원. 이렇게 보면 되었잖아요. 다음에 이제 동력입니다. 100만원이죠. 이 100만원 가지고 1공장에는 50% 들어갔습니다. 50만원. 2공장에는 40%입니다. 40만원. 수선부에는 10%죠. 10만원. 다음 이제 수선부부입니다. 그죠? 150만원. 이 150만원 가지고 1공장에 60%면 90만원이죠. 2공장에 40%면 60만원입니다. 그렇죠? 다 했죠? 그럼 묻는 말 보세요. 묻는 말이 뭐냐? 1공장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죠? 1공장에 배분될 보조 부분비의 제조 간접비 1공 배분될 요 얼마고. 그죠? 220만 원 되겠네. 그죠? 220만 원. 그럼 2공장에 배부된 거 한번 물으면 요거죠. 그죠? 180만 원. 이걸 뭐라 하죠? 계단식. 그죠? 또 단계식. 그죠? 예, 이렇게 말하죠. 계단식 단계 배부법이다. 그죠? 예. 자, 여기 하고, 우리가, 예, 일단은 이제 요, 이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 그, 또 24번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예.